나훈아, 11년 만에 콘서트에서 전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노래로. 적지 않은 이 나이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을 또 다시 배웠습니다. 나훈아는 지난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앙코르 나훈아 드림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11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아 앙코르 콘서트의 첫 공연이었다. 나훈아는 지난해 공연 전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활발하게 펼치던 공연도 접고 꿈을 찾아 떠나겠다고 말한 뒤 종족을 감췄다. 그런 나훈아에게는 루머가 따라붙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제기됐던 맥용색 투병설도 그중 하나였다. 공연 시작 후 동료 반달부터 신곡 당신아까지 무려 10곡을 열창한 나훈아는 첫 멘트 타이밍이 되자 스크린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노래로 첫 인사를 준비했다고 안내했다. 또 1절은 여러분이 나를 질책했던 내용으로 2절은 내가 그것에 답하는 내용을 담아냈다고 전했다. 곧 코러스 군단이 나와 나훈아 옆에 자리했다. 이들은 어딜 갔다. 이제 왔니? 꿈 찾아 떠난다더니 소식 한번 주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콧대기도 볼 수 없고 이 몹쓸 사람 오랜만일세 등의 가사를 들으며 관객들은 그래 이 사람아 등에 얹는 말로 반가움과 질책의 감정을 드러냈다. 모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나훈아는 2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등의 가사로 11년 동안 기다려준 팬들의 인사를 건넸다. 나훈아는 적지 않은 이 나이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혼자 울고 웃으며 인생을 또 다시 배웠다며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할 말은 많지만 말은 못한다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 콘서트를 돌연 취소하고 종족을 감춘 나훈아에게는 끊임없는 루머가 따라붙었다. 지난 2012년에는 뇌경색 투병설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뇌경색으로 걸음도 못 걷는다고 보도들을 했던데 그래서 그런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도 미안하다며 다 죽어간다고 하던데 나는 약국도 가본 적이 없다며 건강이 상처를 일축했다. 이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며 기죽으면 공연이 안 되니까 길을 펴서 열심히 공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나이 눈물을 부를 때는 잠적 당시의 에피소드도 곁들여졌다. 나훈아는 미국에서 남미로 향할 때 차 안에서 무료하여 라디오를 켰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 내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을 만큼 펑펑 울어봤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울지 않고 끝까지 불러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약속대로 이번 공연에서만큼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70대의 나훈아는 인생을 다시 배웠다는 말로 한 평생 했던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 꿈을 찾아 떠나겠다던 소리꾼은 다시 한 평생 꿈이었던 음악과 노래로 돌아왔다.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노래로 꽉 채워진 2시간은
모든 관객이 만족할 만큼의 에너지를 가득 발산하며 막을 내렸다. 한편 나훈아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올림픽홀에서 서울 앙코르 공연을 펼치며 4월 13에서 15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 4월 20일에서 22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앙코르 투어를 이어나간다.